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굴뚝산업 끝났고 노동하는 게 끝났습니다. 아주 지적인 일을 하면서 이 세계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. 굉장히 지적인 거. 모든 문화를 송두리째 이제 정리해주고 바꿔주는 삶의 문화를 송두리째 이 세계에 필요한 거를 이제 내주면서 바뀌게끔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된다. 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.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. 국제는 우리한테 그런 거를 밀어줬지만 우리가 성장케 했습니다. 성장하는데 동력을 해준 거죠. 우리는 거기에서 전부 다 지식을 갖추고 진리까지 우리가 마스터해야 영어 쓰려고 되게 안 되네. 진리까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이걸 갖고 국제사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모르는 채로 국제사회를 돕는다? 그럼 남도 우리한테 돈 주던 것만 해서 이제 돈만 주면 돕는 줄 알아요?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을 아르켜서 사람답게 살게 이끌어줘야 된다. 국제사회에 누구도 이제 앞으로 지구촌에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. 그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딱 몇십 년 만에 일어설 동안에 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진리라고 갖고 다 들어왔고 모든 게 들어왔어요. 일로. 저기 다 진리래지 그게. 그걸 접해보고 우리가 전부 다 성장해갖고 딱 쳐다보니까 진리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.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. 오늘 내가 찾는 답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진리야. 오늘에 내가 필요한 답이 있어야 돼. 물으면 나와야 돼, 그 답이. 그게 진리라니까. 그게 물으니까 답을 했는데 이해가 돼야 돼. 요게 진리예요.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.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. 세상에 거러지가. 조직도 하나 없는 혼자 나왔어. 난 조직이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. 전부 다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나는 조직이 없는 1인이 나와가지고 거러지로 세상에 나와서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했으니 이제 지금부터 답이 안 나와서 힘들면 전부 다 내한테 물으십시오. 내가 답을 못 찾아주면 내 맥살이 잡고 개구리 떼기 치듯이 쳐요. 큰 소리는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. 이 세상이 이만큼 진화해가 똑똑한 이 세상에 큰 소리를 치고 나오시면 책임져야 돼요. 내한테 물어라. 나는 이 지금 지구촌의 지도자들을 아리키러 온 사람이지 일반 백성들을 아리키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. 나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내 앞에 오는 인연들, 이 국민들, 형제들이 전부 다 모르니까 내한테 도와달라고 왔는데 네가 몰라서 잘못 사니까 조금이라도 아리키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지도자들을 이끌어주려고 온 사람이고 나는 홍익인간 지도자입니다. 나는 돈이 많은 조직의 뭐가 아니고 나는 이 지구촌의 홍익인간 지도자로 온 사람이에요. 이게 오해들 하지 말고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만 아무리 가도 나는 한 길로 갈 것이야. 대도로. 대도로 가는데 이거는 홍익인간 지도자로 왔기 때문에 모두를 홍익인간을 만드는 데에 나는 혼신을 다하고 기운을 내려주고 갈 것이야. 홍익인간은 하늘의 일꾼들입니다. 공인으로 살아야 일꾼이 되지. 사적인 사람은 일꾼으로서 아직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성장을 더 해야 됩니다. 누구든지 공인으로 살 때 하늘의 힘을 다 내려줄 겁니다.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
아주 즐거울 것이고 내 앞에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내가 즐겁지 아니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자식이 즐겁지 아니하면 부모는 절대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. 천년 만년 노력을 해도 내 후배들이 즐거우면 나는 즐거워지는 거예요. 내 아래 사람을 즐겁게 하라. 그러면 내가 즐거워집니다. 아래 사람들이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나 혼자 좋다고 껌씹고 있으면 너는 앞으로 몰매 맞아 죽습니다. 내 아래 사람들을 즐겁게 해라. 너는 스스로 즐거움이 올 것이니라. 그 힘은 하늘이 줄 거니까. 여기 홍이 인간들입니다. 나는 이걸 가르치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이제 형제들을 즐겁게 해야 될 때다.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. 책 한 권을 내도 아까 저게 한마디 내가 인터넷에다 글을 한 줄 내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으면 이걸 하나 잘 작품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요런 거를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납니다. 대한민국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흉흉한 말밖에 없어요. 그럼 대한민국은 흉흉해집니다. 대한민국의 글이 그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아주 즐겁고 재밌고 이래 올라오면 대한민국은 이제 부흥을 다시 일어납니다. 주요 매달리면 너는 요래 살게 해요. 이제 매달리지 마라.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매달리지 마라. 징그럽다 징그러워. 요래요 하느님이 제발 매달리지 말고 네 삶을 잘 살아라. 네 삶을 서로가 모였지 않냐. 서로가 나누면서 네 삶을 잘 사는 걸 만들어야지. 왜 내한테만 좀 매달리냐. 아주 내가 아무리 가벼워도 너한테 붙들려갖고 땅에 떨어지겠다 야야. 아주 지구촌이 엉성스럽습니다. 다 매달리니까. 매달리지 마라. 이제는 모르는 것을 가르칠 제자를 내보냈으니까 배워라. 조금이라도 배우면 너희들이 진짜로 이 홍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인류는 평화가 오느니라. 이게 인류 평화 사업입니다. 홍이 인간들이 일어날 때 인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진화하고 발전하고 갖추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. 이럴 때 지구의 오염도 줄어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납니다. 우리가 탁한 말을 쏟아내면 쏟아내는 만큼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지구에 오염 솟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좋은 말을 나누면서 갈 때 지구촌은 다시 평화가 오고 오염은 줄어드는 겁니다. 입에서는 아주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는데 오염을 막는다고 택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.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 향기가 아주 싱그럽게 나오면 세상은 맑아지고 전쟁은 없어지고 오염은 줄어들고 요렇게 되는 사람이 운용하는 지구촌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는 망하기도 하고 지구는 아름답고 아주 건전하게 아주 빛나는 지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우주에서 딱 하나 있는 이 지구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.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.